사건의 발단은 정동원이 한 예능 프로그램의 장시간 녹화에 참여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정동원은 녹화 도중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에 의해 긴급히 조치되었으며 정동원은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의 건강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에서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돈은 필요 없다.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사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녹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사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프로그램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출연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네티즌과 방송 관계자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출연자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방송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동원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방송계 전반의 출연자 보호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동원의 건강 회복을 바라며 방송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